이게 3인화인데 3인화도 안 한 지 좀 되기도 했고 3인화 강의하면서 정화를 왜 드는지 이런 것도 또 알려드릴 건데 3인화 할 때 정화 드는 게 저는 되게 괜찮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게 3인화 할 때 상대방이 탈지 아니면 이렇게 CC기 있는 애가 나오면 3인화가 들어가다가 한 번에 콤보를 넣다가 끊길 때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이 탈진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 CC기가 강해가지고 들어가서 끊길 것 같으면 정화를 드는 편이에요. 진짜 정화가 좋긴 해요. 요즘 따라 느낀 게 예를 들어 룰루가 많이 나오잖아요. 룰루 상대로 정화가 좋은 게 변이도 풀 수 있고 룰루가 탈진 쓰자마자 정화를 풀어버리면 진짜 좋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정화가 진짜 괜찮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3인화 하시다 보면 이제 탈진 때문에 막 한 턴 못 잡거나 갑자기 CC 걸려서 못 잡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3인화도 알려드리면서 같이 어떻게 써야 되나 알려드릴게요. 갈리오가 생각보다 CC가 하나밖에 없어서 쓸 타이밍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있을 겁니다. 3인화는 초반에 안 싸우시는 게 되게 좋아요. 여러분들도 게임 하실 때 2, 3렙까지 존버 타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싸우지 말아주세요. 이렇게 피가 닳으면 좀 이따가 피해 맛 쪄질 거예요. 피해 맛 여기 쿨타임이 보여요. 이 피해 맛을 잘 굴리셔야지 막 지금 여기 쿨타임 돌잖아요. 제 마우스 여기요. 이거를 잘 활용해주셔야지 라인전들 조금 편하다. 초반에 무난하게 보내시면 좋습니다. 3인화가 참 좋은 게 정글 쪽에서 싸움하면 참 좋은데 말파이트라서 날지 안 날지 모르겠네요. 이제 3렙 찍히는 타이밍에 어느 정도 라인 밀면서 바꾸면 되는데 제가 들어가도 무조건 가려고 커버를 쳐서 아무 생각 없이 카이사 들어가면 안 돼요. 각을 잘 보셔야 돼요. 풀을 왜 쓰냐? 야. 거리 보시고 뜻장 해주시고 이겼다. 정복자에다가 S랭 정하고 방금은 제가 왜 이겼냐면 처음에는 레오나가 들어갔을 때 망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왜 갑자기 혼자 들어갔냐 왜 한 턴 쉬다가 들어갔어 이럴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갈리오 여진이 빠졌고 두 번째로는 미니언도 어느 정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갈리오가 E랑 W가 빠지면 스킬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혼자 방 들어가서 EW 해가지고 갈리오가 혼자 막고 있는 거를 때리다가 정복자 계속 스택 쌓고 S랭크를 쌓으면서 각을 보고 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포터라는 게 턴이라는 게 존재해요. 좀 어려워요. 잘 들어보세요. 레오나는 스킬쿨이 Q랑 E가 6초밖에 안 돼요. 6, 7초밖에 안 되는데 갈리오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방금 싸울 때 레오나가 스킬쿨을 많이 돌리니까 저희가 어찌 보면 이긴 거예요. 칼라비는 잠깐 때릴 때 좋은데 정복자가 길게 들이하니까 방금 이긴 거고 이래서 내 스킬이랑 상대방 스킬이랑 내가 어떨 때 좋은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. 3이라가 한 번에 들어가도 딜할 때도 좋지만 방금처럼 각 보면서 평큐평큐 하다가 어느 정도 정복자 쌓이고 랭크 쌓고 들어가면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와 깜짝아 왜 여기 랭가가 있어. 어쩐지 데미지가 더 달더라. 아니 난 이렇게 죽을 게 아니다. 방금 먼저 들어간 거는 이기니까 들어온 거 간 거거든요. 템 차이가 좀 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너 왜 여기 있니? 아니 나는 왜 데미지가 저렇게 세지? 이러고 있었네. 방금은 템 차이? 스펠 차이? 들어가도 관리어 정화로 풀고 레오나가 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좋은 쉬운 게 뭐 물론 랭가라서 저런 게 있겠지만 보통적으로 저게 갱을 랭가처럼 저기 땅굴을 파진 않는데 그래서 스펠 차이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. 스펠 차이 때문에 들어간 거라서 랭크를 방금처럼 아 얘 왜 아니 뭐야? 왜 어디서 나오는 거야? 버그 쓰는 거야? 아니 뭐지? 어디서 나오? 왜 여기 있냐? 아 그 다음에 흡혈락 갈 때랑 안 갈 때가 있는데 좀 라인전 심하게 이겼으면 이렇게 절정 연설 먼저 가셔도 좋아요. 랭가 안 보이면 안 싸우겠다. 3이라가 갱 오면 생각보다 이제 빼기가 힘들어가지고 놔줘 놔줘. 막아줄 걸 소리. 철각궁 나오면 2대2 더 유리해가지고 그 전에도 뭐 한 번 킬다면 계속 유리하긴 한데 철각궁 나오면 확실하게 유리해가지고 이거는 카이사 노플이라 막 다이브도 되거든요. 말파가 센 것도 있고 3이라랑 말파랑 같이 박아도 이겨서 이게 잠깐 한번 뒤로 뺀 게 왜 내가 타워몸인지 모르겠는데 레오나가 타워몸이었다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네. 갈리오가 위로 점프해서 그런가? 아깝다.
물만해. 아이씨, 이거 냉간은 뚜벅이나 이런 거 불면 또 킬이 나서. 방금처럼 저처럼 한 대 뺀 게 좋아요. 제가 만약에 계속 타워 먹고 막고 있으면 죽을 확률도 있었고, 바로 못 들어갔던 게 갈리오가 궁 찍어서 위에 원이 되잖아요? 이거 눈탑 봐주시고, 타워 오로 잘 보신 다음에, 방금처럼 계속 각을 좀 잘 보셔야 돼요. 처음에 막 레오나가 들어갔을 때 갈리오한테 EQ 쓰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, 갈리오도 스킬이 있다 보니까 방금처럼 궁을 쓸 수도 있고, 그래가지고 먼저 평큐 하다가 스택을 좀 쌓으시고, 한 번에 싹 들어가가지고 랭크 쌓아주시면 좀 좋아요. 무조건 막 들어갈 때 EQ를 먼저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EQ 써가지고 들어갈 때는 원컴이 날 때 들어가는 건데, 아까는 저희도 원컴이 나는 피가 아니잖아요. 이 판에 조이 수면도 있고, 계속 갈리오 스턴을 막겠다는 마인드로 해볼게요. 방금은 점화 걸린 것 같아서 그냥 풀었어요. 제발 안턴만. 아 진짜 승전보가 이럴 때 아 마렵다. 방금도 저번에 알려드렸던 CC기가 두 명 띄워지면 평평 치고 EQ 평 W 하시면 더 좋아요. 에어본이 다섯 명 띄워져도 평타클이 따다다닥 하면 따다다다닥 하고 쳐지거든요. 방금도 두 명 띄워져서 그렇게 친 다음에 들어간 거라서. 방금도 원검 날 수 있었죠. 충분히 말파가 AP라서 말파 정글이 흔한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. 원검이 그 다음 랭가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몸 약한 애는 또 3이라가 잘 잡잖아요. 갈리오만 좀 보시고. 갈리오 저 스턴이 있어서. 아비 한 턴에 안 동네. 방금도 제가 바로 안 들어갔던 게 갈리오 스턴이랑 그런 게 있어서 한 턴 더 살았다. 아비 이렇게 좀 우리 팀에 딜 많으면 이 판에는 그냥 피바라기 상고 가주시고, 딜 좀 부족하면 무한의 대공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방금처럼 좀 각 보다가 한 번에 S랭크 쌓아주시면서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야지 바로 공 돌리니까. 랭크는 계속 웬만하면 평균평 하면 C랭크가 되잖아요. 그럼 C랭크에서 EQ하고 그냥 W만 해도 그냥 EQ평 W하고 그냥 바로 S랭크 되니까 랭크를 잘 보셔야 돼요. 왜냐면 3이나 하시는 분들이 자기 랭크를 못 보더라고요. 랭크를 못 쌓으면 들어가도 이제 궁을 못 돌리니까 EQ하고 뭐 할 게 없잖아요. 3이라가 뭐 평타 치는 캐릭터 아니고. 안전하다 싶으면 타워에다가 있으면 좋은 게. 제가 좀 제가 일 안 썼잖아요. 제가 방금 한 턴 뒤로 플래시 뺀 이유는 철갑궁이 3초가 남아있어서 랭가드 원콤이 날까봐. 원래는 철갑궁 있으면 플래시 절대 안 썼을 거거든요. 철갑궁 쿨이 길어가지고 철갑궁 쿨 없을 때 한 번에 원콤 나는 게 되게 많아요. 저처럼 그냥 안전하게 풀 써주셔도 나쁘지 않아요. 제가 만약에 타워에다가 있었으면 나한테 못 도망가거나 랭크 쌓기가 힘들었을 건데,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. 진짜 상대방이 뭐 다 죽어있거나 나한테 안 오겠다 싶으면 이 스킬을 쓰면 공격 속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스킬 써가지고 해주셔도 좋아요. 맵 보시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그래야지 뭐 다음 턴에 카이사가 풀 빠진지 안 빠진지 볼 수가 있으니까. 카이사 노조 정보가 중요해요. 왜냐면 팀이 찍어주는 것도 있는데 안 찍어주는 팀원들이 많아가지고. 하, 풀고 바로 때리려고 그랬더니 왜 도대체 이속이 저렇게 빠른 거야. 이런 정화 없어도 다음 턴에 갈리오 조심합시다. 나르 궁도 조심하시고. 너무 혼자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. 한 번에 마무리 되게 들어가는 게 3이랍니다. 팀 핑을 찍어줍니다. 나르 궁. 괜찮을 것 같아요. 아! 나 밑으로 잘 갔는데! 아, 나 밑에도 잘 갔는데. 아! 여기 있어. 야, 어디가 오르나. 나이스. 아, 방금 너무 각이 괜찮았던 게 내가 물렸는데 날 노리지 않는 각이어서. 이거 다시 알려드릴게. 이거 W 하면서 EQ 쓰면 바로 S랭크 되거든요. 제가 좀 의식하고 있던 게 되게 중요했어요. 왜냐면 의식 안 하고 앞으로 좀만 돼 있어도 나르궁 밀려가지고 저 한 번에 죽는 거라서. 잘 보세요. 밀렸잖아요. 저 잘 보세요. W 쓰죠? EQ 하면 이제 S랭크 되거든요.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.
그래가지고 방금 또 WEQ 쓰는 거 저번에 3일화 강의 제가 또 처음에 알려드렸던 거 이거 보시면 돼요. 1개월 전이라도 지금이랑 똑같거든요. 이거 이 영상이 제가 3일화 콤보를 알려드릴 걸 네, 마지막에 알려드리네요. 여기서 만약에 3일화를 좀 아시는 분은 2판에 봤어도 좋고 아예 모르시는 분은 콤보를 여기 영상을 보시면 있습니다.